왔다! 왔어!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사천, 삼천포, 와룡산에 있는 백천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. 비가 뽀슬뽀슬 내리고 있습니다. 정말 촬영하기 엉망인데 이왕인 거 사진이라도 한번 당하겠습니다. 이 백천사는 신라 문무왕 663년 의선대사가 창건을 한 사찰입니다. 한때는 팔만구 암자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암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규모 엄청나죠? 팔만구라니까. 여기 백천사가 보입니다. 입구를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. 경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뭐가 있냐? 세계 최대의 와불상과 그리고 소가 목탁 소리를 내. 목탁 소리를 내는 소를 구경하러 오늘 온 겁니다. 쭉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안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뭐 저런 사찰은 어디에나 또 비슷합니다. 뭐 돌 있고 나무 있고 또 사찰 건물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도 또 네 마찬가지고 늘 또 새로운 건물 짓고 그렇네요. 아, 이런 색다른 것도 좀 있네요. 여기는 인도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인도풍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경매를 조금 있다가 한번 샥 촬영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드디어 와불상이 나왔습니다. 와불상은 저 중국에서 이 소나무를 벼락맞은 소나무라 그러네요.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에 가지고 왔다고. 세계 최대래요. 이 높이가 3m고 길이가 15m 정도 돼요. 이거는 바깥에 있는 불상이고요. 저 안쪽에 바로 약사 와불상이 있습니다. 예, 건집 촬영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줌으로 좀 당겼다가 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와불상을 봤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뭐냐? 목탁 소리. 누가 소가 낼 거야? 소가. 그 소, 목탁 소리 내는 소 한번 봅시다. 진짜냐고요? 진짜 있어요. 내가 봤어. 영상에 담았으니까 한번 보세요. 거짓말 안 합니다. 자, 드디어 영상에 소가 나왔습니다. 이 소입니다. 들어보세요. 뒷부분에 가면 더 크게 들려요. 잘 하고 있죠?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해서는 안 되나?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목탁 소리 내는 소를 봤습니다. 이렇게 경남 사천에 있는 백천사, 세계 최대의 와불상, 그리고 목탁 소리 내는 소까지 봤습니다. 쭉 경매를 사진 촬영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주셔서 고맙습니다.